커피 맛있다. 아 맞다. 우리 아들 성광이 있잖아.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. 우리 유진이 요번에 이사했는데 신축 펜트하우스 93평. 나는 우리 서연이한테 혼자 살라고 했어. 억대 연봉 받는 로펌 변호사가 시집은 왜 가? 하긴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. 아 맞다. 천여사, 이 아는 잘 지내? 설마 아직도 취업 못한 거 아니지? 설마. 아직도? 괜한 얘기 한 건가? 우리 엄만 이럴 때 뭐라고 할까? 너튜버 할 건데요. 부티 너튜버.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아유 됐어. 너 혼자 가게 두고 어딜 가니? 난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할 거 없어서 미안. 취직도 못하고. 근데 고리야 너 오늘 진짜 자랑스럽다. 엄마 오면서 다 봤어. 뭘? 뭐긴 뭐야. 어? 예뻐지는 채널 고리야 월드. 아, 오늘 보니까 구독자 수도 엄청 늘고 좋아요도 무지하게 많더라. 그 좋아요 많으면은 좋은 거 맞지? 아 대단해 우리 딸. 짜짜. 이 언니 참 구수하네. 구독 박을게요. 인생 애뇌 자심? 화장품 설명에서 내공이 느껴진다. 앞으로 이 채널 떡상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어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엄마, 우리 이러다 진짜 스타 되는 거 아니야? 참, 엄마 근데 난 너튜브 되는 거 싫다고 하지 않았어? 아이고,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이거사.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엄마는 네 행복이 최우선이니까. 근데 뭐 이게 뭐 나 때문인가? 엄마가 재밌어서 이렇게 된 거지? 아유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인데 뭘. 안 그래? 그건 그래. 엄마 우리 그냥 이대로 몸 바뀐 채로 살까? 이 생활도 적응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안 돼. 넌 나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아야지.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가 기다려봐. 어떻게든 엄마가 다시 돌아갈 방법 찾을 테니까. 아휴, 우리 딸. 어? 어머, 어서 오세요. 이런 촌스러운 미용실 와야 돼? 청담으로 가자니까. 소피아, calm down.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. 마음이 들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. 여기요.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커트? 파마? 아, 오징어 먹물 염색도 있고. 어, 쉣! 언제적 오징어 먹물이야. 총빨 장난 아니네. 우리 둘 다 머리는 됐어요. 내가 가는 헤어샵이 따로 있어서. 청담동의 케빈쌤이라고. 오하나 담당 헤어쌤이거든. 아, 예. 그럼 우리 샵엔 무슨 일로다가? 아, 쇠라맘이라고 알죠? 여기 단골이라고 하던데. 어, 알다마다요, 쇠라엄마.
아 근데 쌍수가 잘못돼가지고 요 며칠 집밖에 못 나온다던데. Yes. 그래서 내가 여기 직접 온 거예요. 원래 세라맘한테 돈 주고 시키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세라맘이 여기서 화장품 사갔죠? 어딨어요 그 화장품? 아니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발랐길래 칙칙했던 그 예쁜 피부가 베이비 페이스처럼 그렇게 샤해졌냐고. 아 그거?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세트 세트 부스터 세럼 부스터 세럼 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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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시간을 샥 돌려 샥 하고 어려지지요. 그래 오케이 콜 이거 두 세트 지금 바로 써주세요. Right now 지금 당장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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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very much. 여기 있습니다. 맘! What? 여기서 진짜 인생돔 화장품 살라고? 대체 뭘 믿고? 이 화장품 웹에서 완전 유명한 거잖아. 검색해보니까 가짜도 엄청 많다던데. 이것도 페이크 아니야? 언니가 말해봐요. 이거 정품 맞아요? 어? 뭐지 이 시츄레이션은? 왜 말을 못해요? 설마 가짜? 아줌마!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모욕을 줘요?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피부 좀 봐봐요. 진짜 좋죠? 내가 가진 건 다 진짜라서 그래요. 진짜 좋은 걸 눈앞에 보고도 그걸 못 알아보는 너님들이야말로 가짜 페이크지. 그리고 너! 일로 와봐. 이게 이게 조그만 게 그만한 게 아까부터 어디서 어른한테 막말을 하니? 너 일로 와봐. 원래 그만! 뭐야 진짜 짱나게! 성격 졸라 이상해 뭐! 어디 감니? 우리 딸한테 함부로 소리 질러! 야! 그러니까 아유 그만하세요. 아 엄마! 엄마? 이봐 이봐 정신 진짜 이상해 이 아줌마. 어? 뭐라고요? 어, 아니 리아야 너 절로 가봐 봐봐. 아니 엄마 오늘 괜찮아.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. 엄마 엄마 괜찮아 정말. 이렇게 가짜라고 몰라주는 고객들도 있지만 그동안 진짜라고 엄마 알아주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았어. 알긴 뭘 알아. 어? 이 여자도 진짜 이상해. 소피아 우리 폴리스 부를까? 여기 진짜 랩을 안 맞았으면 못 있겠네. 으쌰 야! 놀라! 남의 귀한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? What handsome!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습니다. 혹시 변호 사세요? 아니요. 최강마루에서 근무 중인 신입사원 남주용입니다. 이런? 그럼 왜 나한테? 나들만 하니까요. 방금 제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건드리셨습니다. 저분들을 상처 입힌다면 제가 두 분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왔다. 마루회사 직원 주지. 어떡해. 뭘 할 수 있는데. 당신 우리 허스밴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긴 알아? 어휴 진짜. 허스밴드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도 좋아하실까요? No! 내 페르스타 파이올! 죄송해요. 한번 봐주세요. I'm sorry.
그럼 이만 여기서 꺼서 주실래요? Get out. 죄송합니다. 마음만은 여전히 소녀 같았던 우리 엄마 천만리 여사 앞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다. 비아 씨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아이고 멀려. 아휴 그것보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더 멋지게 지켜드렸어야 됐는데. 처음이었다. 내 편을 들어준 남자는. 아, 그것보다 이런 시간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저 반찬했거든요.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. 아니, 왜요? 리아 씨 때문에요. 왜 답장 안 해주셨어요? 저 계속 기다렸는데. 제가 바빠서... 바쁘시면 저랑 혹시 냉면 드시러... 아니, 안 바쁘시면 저랑 같이 냉면 드시러 가실래요? 이번 주말에. 잠깐만요. 대답은 충분히, 정말 충분히 생각해보신 다음에 해주세요. 이럴 땐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? 그리고 이거 이번에 가면 왕만두 서비스로 먹을 수 있어요. 그럼 기다릴게요.